안녕하세요. 네, 마카오본 마고원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독자들과의 만남. 처음이에요, 처음. 구독자들과 마카오에서 만나서 뭘 먹으러 가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떨리긴 하는데 저쪽에 지금 구독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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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안 하셨죠? 네, 이제 밥 먹으러 와야죠. 네, 저녁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이 유명해요. 주문 부탁해요. 네. 아니요. 아, 여러 번 와봤는데 제가 시킨 적이 없어요. 아, 네. 형들이 시킨 걸 물어봐야지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몇 연애가 두 개. 제가. 제가 할매요. 제가 매요. 여대죠. 아, 이게 진짜 맛있는데. 우리가 이거 먹고 충격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중국 할 줄 아시네요. 중국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발을 말해드리자면 저희가 마고님의 영상을 보고 중국을 네. 먹었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네. 안심하고 간 거죠. 그냥 주문을 하고 자신 있게 네. 네. 두 그릇을 받았는데 굴이 네. 없었어요. 굴이 없었어요? 아, 굴 없는 불국수를 어떻게 시키지? 그래서 남자친구가 많이 화가 났어요. 당황해가지고 왜 굴이 없냐고 중국어 할 줄 아는 거 많이 어이구야, 어이구야. 불국수 드시러 가서 굴을 못 드신 거예요? 안타깝다. 육수는 맛있었죠, 근데, 그래도? 네, 육수 맛있어요. 육수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걸 적어놨거든요. 이거에다가 요거를 고르면 된다고. 아~ 중고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못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이 제일 맛있어요. 그 집이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로? 네. 타워도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네. 타워는 어떠셨어요? 타워에서 그 식사랑 입장이랑 같이 하는 거라가지고 조금 낫긴 한데 네, 타워가 조금 더 나을걸요? 네. 나쁘진 네. 않은데 가격 대비 조금 맞아요. 네. 대신 뷰를 볼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막 번점파는 사람들도 볼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저는 타워 뷔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 타워 입장료도 포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는 생각해요. 네. 그래도 막 우리나라 진짜 같은 가격 대비 뷔페로는 약간 비쌀 수 있지만 여러 환경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만한 것 같아요. 네, 가볼만해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분위기도 좋고 360도 돌아가고 계속 돌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부산에서 오셨어요. 부산이요? 저는 어디 사람 같아요? 서울. 서울 사람? 네. 진짜로요? 말투가 서울 사람이에요. 진짜 다 속았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네. 부산 사람이에요. 진짜요? 근데 왜 말투가 그래요? 말투 이러면 안 돼요? 좀 다르지 않아요? 아,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부산에서 살다가 7살 때 이사를 갔어요. 아, 그럼 부산 사람이에요? 아, 그럼... 아니, 태어났으니까 부산 사람이라고 해야죠. 고향인데. 아니에요? 아니요. 뼛속부터 부산 사람. 아, 야구 그러니까... 어디 응원하세요? 야구 LG요. 아, 그럼 부산 아니에요. 어, 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추천해서 왔는데 오늘 점심도 입맛에 안 맞으셨대요. 아니, 어저께도 뭐 안 맞았고 근데 여기 마건이 추천한 곳이 입맛에 맞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셔도 돼요. 맛없으면 맛없다, 맛있으면 맛있다. 일단 요거보다는 요걸 먼저 드셔보세요. 따뜻할 때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달달하고 해참 냄새. 네. 향수? 이거 맛있다. 맛있어. 네. 맛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맛없을 수 없어요. 이거는 어린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 좋아할 수 있는 맛이에요. 근데 혹시 제 영상은 어느 정도 보셨나요? 카카오톡은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봤어요? 두 분 다? 어떻게 제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네, 되게 처음에는 마카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정보 자체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일단은 마건님 영상에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저희가 아, 찾고자 하는 정보라거나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아,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여자친구분도 제 거 좀 재밌게 보셨어요? 남자친구가 보라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건 아니고 솔직히 보면서 맨날 잠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동적인데요. 근데 약간 중국어도 많이 까먹었었는데 영상 네.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 영상 마카오 영상 플러스 중국어까지 아 그 되는 거 같아요 진짜. 오. 실생활 영어. 아 실생활 저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 맛이 한 거지. 근데 왜 이걸 시작하시게 됐어요? 제가 원래 한국에서 중국어 가이드를 했었어요. 근데 사드 때문에 일이 완전 끊겨버렸어요. 끊겼는데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이드 일이 워낙 맞아가지고 가이드 일만 거의 한국에서 5-6년 했으니까요. 가이드 일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오로 왔는데 좀 자유시간이 좀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자유시간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친구를 만나든 은행업무를 하든 뭐라도 하잖아요. 딴 거를 뭐 운동을 하든. 근데 여기는 운동할 때도 잘 없고 친구도 없고 뭔가 자기 개발할 것도 잘 없는 거예요. 좁다 보니까. 그리고 좀 비싸요. 뭘 해도 막 영어학원을 다닌다 해도 비싸고 영어학원을 다녀도 광동어로 얘기해줘서 영어를 알려주니까 뭘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일도 주기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일하고 언제 일을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의 오자마자 누구한테 좀 정보를 알려주자 처음에 진짜 완전 그냥 100% 취미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약간 좀 더 내 일 같다는 뭔가 사명감도 있고 호텔이 하나 생겼으면 내가 바로 찍어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카오에서 이렇게 찍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제 2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언제 제 1의 일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은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1,400명. 뭐 안 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댓글도. 좋아요. 알람 설정. 좋아요. 필요합니다. 많이 봐주셔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블로그를 보면 홍콩이랑 마카오를 주로 봤을 때 홍콩을 주로 잡고 마카오를 주로 잡아서 잠깐 왔다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마카오만 있거든요. 마카오만 있어도 충분히 재미있고 돌아보는 데 말고 바쁘다는 걸 이제 느끼죠. 알 수 있어요. 네네네. 저도 제 목표가 그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뭐 홍콩을 주 마카오를 부러 와서 잠깐 오는 곳인데 나중에 이제 마카오가 주가 되고 네. 뭐 홍콩이 부가 되든 아니면 마카오만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질수록 제 영상도 더 살 테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만들어야죠. 근데 홍콩도 좋아요. 좋은데 마카오도 마카오만의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만 여행을 하셔도 충분하세요 사실. 이거는 새우예요. 새우. 새우하고 돼지고기가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어요. 어떠세요? 솔직히 이거는 호불호가 없어서 그래요. 호불호가 없어요 이거는. 비비모에 그 왕새우 만두인가? 네. 그 만두 안에 왕새우 엄청 들어있는데 그거에 제일 상위 보안 버전. 아 그래요? 네. 엄청 맛있는 극대화된 버전이에요. 아, 진짜 새우도 크고 돼지고기도 크고 진짜 뭔가 고소하면서도 달달하면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샤오롱바오. 여기 안에 이렇게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샤오롱바오랑 만두랑 차이가 뭐예요? 샤오롱바오는 네. 지방 육즙이 더 살아있어요. 맞아요. 아유 감사해요. 약간 당황했는데 이 육즙을 떨어뜨리면 안됩니다. 정말 맛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입에 들어가면 녹습니다. 녹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육즙이 많지? 그리고 안에 고기가 녹지 않아요, 진짜? 되게 부드러워요. 옛날에 요리한 비룡에서 빵! 요리한 비룡 빵! 나와가지고 이거는 안에 연유라고 해야 되나? 이게 들어있어요.
슈크림빵 먹는 느낌. 진짜 부드러운 슈크림빵.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봐.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 먹는 이유가 그러니까 디저트처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달달하게. 약간 네. 계란 맛. 네, 계란. 계란 맛. 좋아하는 맛이죠? 완전. 실용적이다. 아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크리미한데 꾸덕꾸덕한. 아 맞아 맞아. 달달하고 약간 슈크림이 씹히는 듯한 크림 맛. 맛 전체적으로 어땠어요? 지금 현재 저는 가서 먹는 중에 베스트 최고 네. 진짜로 그리고요. 저도 솔직히 카페 외관이 너무 중국스러워서 네. 이것도 대륙의 맛과 향이 강하겠다. 아.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내가 분명 대륙 스타일을 안 먹고 싶다고 했는데 또 대륙 스타일을 데리고 왔구나 하고 좀 약간 짜증났는데 짜증났는데 들어와서 먹어보니 역시 마군 역시 마군. 네. 자 그러면 순위점 한번 매겨주세요. 뭐가 제일 맛있나요? 그러니까 요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요것도 1위는 네. 1번 1번 네. 2번 2번은 뼈 2번 또 3번 3번 4번 4번 5번 오케이 저는 1위가 이거 1위 이건 제가 중국에서 먹었던 거랑 비교했을 때도 괜찮아요. 맞아요. 네. 2위가 이거 2위 네. 이거는 애기 제품이죠. 3위 아 애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애기들 먹기 좋은데 좋아하는 거 보니까 3위 3위 이거 4위는 이거 4위 요거 오 5위가 샤롱바오예요? 오 이거는 육즙이 많긴 한데 조금 더 녹았으면 좋겠어요. 아 조금 더 녹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입에서 먹고 육즙이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느낌이 조금 아 네 솔직한 평가예요. 이게 진짜 솔직한 평가. 네. 자 저는 저도 애기라 가지고 저도 이거 제일 좋아해요. 이거 남자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아 이거 아, 여자도 좋아하죠 이거. 2위. 근데 1위 지금 다 똑같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둘 다 왔다 갔다 하네요. 네. 3위, 4위, 5위. 비슷해요. 일단 이게 근데 이게 5위인 이유가 사실 이거는 뭐 요리라고 하기보다는 디저트이기 때문에 5위라고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중에 5위라는 거지 이것도 맛있어요. 이게 둘 다 1, 2위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 아우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카메라 끄고 식사 좀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